주위에서 보면 같은 나이인데 유난히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2021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26살 때의 심장, 폐, 염증 수치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였고요. 그 사람들이 45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는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늙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생물학적으로 약 0.4년 정도가 늙었고요. 반대로 빨리 늙는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2.5년이 지난 것처럼 노화가 가속되었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노화를 늦추는 식이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화를 막는 식사 습관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블루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루존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소식이었습니다. 즉 식사를 할 때 배를 80% 정도만 채운다는 것이죠. 소식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 200여 명에게 기준 칼로리 섭취량을 정해주었는데요. 일부 참가자에게는 기준치보다 약 15% 정도 더 줄이도록 하였죠. 그리고 1년 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전자 발현에 현저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당뇨나 심혈관 질환 또 일부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환에 관련되는 단백질의 작용이 억제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즉 소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화를 막는 식사 습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 제한 식사법, 즉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럼 몇 시간이나 단식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루에 12시간 이상 단식을 하는 것이죠. 즉 저녁을 7시에 먹었다면 그 다음날 아침은 7시 이후에 먹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야식을 먹게 되면 12시간 단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2시간 이상, 14시간 또는 뭐 16시간까지 단식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데요. 관련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19명의 과체중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14시간 단식을 시행하게 하였고요. 3개월 후에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체중은 평균 3% 정도 감소했고요. 복부 지방은 약 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다른 곳에서 좋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개선되었고요.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단식 전보다 활력을 더 느낀다고 답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간헐적 단식은 노화를 막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토파지 효과입니다. 즉, 스스로 세포 자가 포식을 통해서 나쁜 찌꺼기를 정화하는 과정인데요. 이 오토파지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최종화면 링크에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화를 막는 식사 습관 세 번째는 바로 마인드 식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 식단이란 이 뇌건강을 향상시키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장수 건강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 식단, 또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대쉬 식단, 이것을 합친 것이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식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녹색 채소와 견과류, 또 콩류, 통곡물, 생선, 올리브오일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고요. 붉은 고기나 당분,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 식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인드 식단을 통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뇌의 노화를 4분의 1로 늦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식단입니다. 관련한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연구팀이 평균 71세 여성들 대상으로 10년간 조사한 결과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34% 정도 낮게 나타났고요. 또 2018년 영양, 건강과 노화라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도 있었는데요. 평균 68세 성인 5,9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키면 대저군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35%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식단을 철저히 지키지는 못해도 중간 정도로 지킨 그룹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이 약 18% 정도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인드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뇌 노화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노화를 막는 식사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식사 습관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한 식단으로 더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